자, 이제 문제 좀 다뤄보자. 1번. 자, fx는 배운 거를 다 써먹을 거야? 자, 2에 마이너스 1승이요? 2에 마이너스 x래.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아. 이랬을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2의 x승 f의 x 더하기 2의 dx 요거 구하래지? 맞아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지 보여? 네. 뭐 할 거야? 요 x에다 뭐 집어넣어?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고. 그리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0 아니지 x축으로 2만큼 이동했으니까 0에서 2 맞아? 2의 x 마이너스 2의 fx dx 이렇게 되는 거 맞냐? 네. 그럼 나누면 되지. 이제 0에서 1까지 2의 x 마이너스 2의 fx는 뭐가 돼? fx는 요 새끼야? 요거지 요거. 네. 맞아? 2의 마이너스 x dx 더하기 그 다음에 1에서 어디까지? 2까지 2의 x 마이너스 2의 2의 마이너스 1승의 dx 알겠니? 야 계산 안 할 거야. 이거 얼마야? 2의 마이너스 2승이지? 2의 마이너스 2승 돼요 안 돼요? 맞죠? 요 마이너스 xx 죽잖아. 네. 그럼 요 새끼 적분만 하면 되겠어? 네. 알겠지? 요 쟤도 계속 좀 적분해봐. 네. 자 다음 2번. 자 fx는 무슨 x? 그렇지. fx는 2분의 파이에 2분의 파이에 1에서 x 더하기 1까지 ft dt래. ft dt 이렇게 돼 있어. f1은 1이래. f1은 얼마? f1은 1. 그 다음에 파이 제곱에 파이 제곱에 0에서 1까지 x에 f의 x 더하기 1에 dx 이해되죠? 자, 듣기 구하래. 그리고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래. 무슨 대칭? 원점. 그래프가 원점 대칭. 무슨 대칭이라 줬다고? 원점 대칭. 자, 하나씩 건드려 볼 거야. 하나씩. 이게 작년 3월 21번? 맞나? 자, 아닌가? 아, 왜 기억력이 떨어졌지? 교훈을 주고 있어? 많이 먹었네. 아니야,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 뭐 젊어, 엄마. 내가 학원 언제 차렸다 그랬어? 31살 때. 몇 년 전이야? 3년 전. 못 믿냐? 믿어, 이 새끼야. 알겠죠? 나를 믿어야 니네들이 수능장 가서 21번을 맞을 수 있는 영광이 있을 거야. 요거 3월 21번 어떻게 한다 그랬어? 번호표 준다 그랬어? 그대로 찍어 갖고 와. 알겠지? 아 그리고 진짜 그 찍어서 맞았었을 때 애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풀어서 맞은 거야? 그거 영상에 찍고 어쩌라고? 뭐 보겠어. 뭐 내가 얼마나 유명하다고. 농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관심 있겠어. 그치? 자 여기 보자. 그러면 요식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일단 정접분으로 표현된 함수죠? 네. 1번 뭐 해야 돼? 0 넣어야지. 0. 그럼 F0은 0 맞아? 네. 맞지? 그럼 봐봐. 원점 대칭 연속 함수면 원점 지난다 했지? 네. 맞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 다음에 2번을 보면 이 새끼 뭐 해야 돼? 미분해야지? 그럼 F 프라임 X는 2분의 파이에 2분의 파이에 F의 X 더하기 1 이래 쓸 수 있습니까? 돼 안 돼? 네. 되죠?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래요.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래. 걔를 갖고 알 수 있는 거는 1번은 빵빵을 지난다 이거지. 미분 가능한 함수 fx는 연속 함수 fx라 줬잖아. 연속 함수 fx라 줬지. 이해 돼요 안 돼요? 네. 연속 함수 fx 그러니까 원점 지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 되지? f빵은 빵. 여기서도 잡았지만 저 조건이 없었을 때도 니네가 f0은 0이라는 걸 잡아야 된다고. 연속 함수 fx이기 때문에. 이해 돼요? 네. 그래서 1번 F0은 0이라는 게 저 원점 대칭에서 나오고. 자 2번 또 뭐가 나올까? 요거 보이지? 지나는 점 하나 줬잖아. 그러면 F-1은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관찰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원점 대칭이니까 1,1 지난다고 줬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지나겠지. 이해 돼 안 돼? 요것도 잡을 줄 아셔야 되고.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이해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앞에 써 있는 것도 관찰하면서 봐. 자, 이 새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저 새끼를 보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할 수 있는 게 여기다 뭐 집어넣어? X-1 또 있어. 또 뭐가 있어? 또 여기 써 있는 것도 보라 그랬어. 내가 써 있는 것도 보라 그랬어. 여기 fx 더하기를 보여 안 보여? 바깥치기 할 수 있지? 분명히 그 둘 중에 하나 풀린다는 얘기야. 이해 돼야 안 돼요? 알겠죠? 집에 가서 저기다가 x 빼기 1 넣고 불편함을 꼭 느껴보십니다. 알겠지? 알겠어? x 빼기 1 넣고 불편함을 느껴보라고 넣어놓은 거야. 내가 90% 바꾼다 그랬지? 그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여기다가 뭘 쳐넣는다? 이 새끼를 쳐넣는 거야. 되니 안 되니? 이해 돼요? 그럼 파이 제곱에 0에서 1까지 그죠? x에다가 얼마? 파이분의 2에 f 프라임 x dx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서 죽어? 하나? 그럼 2파이 나와? 어? 0에서 1까지 x에 f 프라임 x dx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이건 되게 유명한 새끼 아니야 그냥?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부분적 분할한 얘기지? 네. 맞아? 그럼 부분적 분할하라는 힌트가 어딨어? 힌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힌트 뭐? 답답해. 아, 치환적 분은 잘 보인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맞아? 어, 부분적 분할. 아, 답답해. 알겠지? 하는데 봐봐. 그러면 누가 세모야? 이 새끼 세모라고 일단 먼저 인정하면 이게 그냥 적분, 미분 적분이니까 맨 뒤에 0에서 1까지 fx dx가 나와야지. 0에서 1까지 fx dx 여기 있어 없어? 이해되는데 x에다 빼기 1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힌트가 있다고. 반드시 있어. 니네가 못 볼 뿐이야. 그냥 답답한 한 거야. 알겠어? 어.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적분 맞지? 0에서 1이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미분 x 미분하면 1 fx dx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되지? 어? 그러면 1 누르면 1,1 곱하기 f1이니까 알지? 이건 니네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이야? 맞죠? 그러면 이제 요것만 구하면 되지? 됐어요? 됐죠? 나 잘 봐. 정적분으로 표현된 이런 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라는 거지? 쟤를 보고 해야 될 거 몇 가지라 그랬어? 이거 두 가지 하고 세 번째가 뭐야? 그래프. 그래서 네 번째가 뭐야? 적분 가능하면 적분하라 그랬지? 맞아? 네 번째고 그 다음 하나 또 뭐야? 그 여기다가 뭐 어떤 특정한 값. 아, 테이프 하잖아 지금 보니까. 0에서 1까지 fx dx 맞아 안 맞아? 0에서 1까지 fx dx니까 여기다가 이제 x에다 뭘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럼 f 마이너스 1은 자 2분의 파이 뭐라고? 2분의 파이에 1에서 0까지 ft dt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런데 f 빼기 여기서 구해놨잖아 내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이해돼 안 돼? 그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 나와 안 나와 이제? 지금 계산하시면 되겠지 이제? 됐죠? 내가 얘기한 게 다 쓰이지? 넘겨. 자, 한 번에 문제가 조금 오타야 수정할게. 왜냐면 한 번에 좌변이 뭐야? 좌변이 fx 더하기 f 빼기 x 우함수잖아. 맞아? 근데 sin x 더하기 cos x는 우함수가 아니지. 우함수랑 기함수하고 더해놨더니 안 되잖아.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고치려면 x sin x 더하기 cos x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우함수지? 맞아요? 이해돼? 알겠지? 되니 안 되니? 네.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답이 없어. 뭐가 없다고? 거기에 또 답이 없어. 알겠지? 어. 뭐 다음 시간에 마저 잘 수정해 줄게. 자, 봐봐. fx에 더하기 f에 마이너스 x는 그냥 이대로 놓고 풀자. 거기는 답을 내기 위해서. 알겠지? 근데 똑같이 풀이법은 두 가지를 제시해 줄게.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dx지?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저 새끼 양변을 뭘 쳐?
미분을 왜 쳐? 양근을 그냥 빼기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 치면 되지. 왜? 이 새끼 둘이 무슨 함수라고? y축 대칭 함수니까 빼기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 치면, 그지? 빼기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 치면 이게 몇 배가 되는 거야? 그냥 두 배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아까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사인 x,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dx 이거 하게 되면 이 새끼 뭐가 돼? 비함수니까 0이야. 적분 칠 필요 없이. 그러니 답이 달라. 적금 두 가지가 지금 이해돼요? 여기까지 알겠어? 그냥 기함수 미친 거 아니야? 무슨 뭐 친 거? 미친 거 함수요. 기함수에서 영인 게 아니라 사인 x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빨리 그림 그려봐. 슉, 이거지. 영이지 이제. 주기가 딱 이 파이잖아. 슉. 이렇게. 어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요 적분치면 영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마이너스 파이부터니까 여기서부터 해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냥 0이잖아. 저 적분식 정신병자다. 알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어때? 코사인 x는? 코사인 x는 어디가? 여기 어디가 마이너스 파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파인가? 아닌데?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지?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파이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여기가 y축이고 혹시 이건 먼저 같은 거 아니야? 그냥 0이잖아. 굳이 계산할 필요 없다고 삼각함수. 이해돼요? 삼각함수는 꼭 적분을 항상 쳐야 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네. 저런 좀 성질을 알아두면 좀 편하잖아. 안 할 계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 새끼가 뭐가 돼? 첫 번째 표 0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잘못돼서 나온 오류라고. 알겠지? 문제가 잘못돼서 나온 오류야 이게. 알겠지? 이 풀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이렇게 풀면 나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dx를 아까 어떻게 쪼개라 그랬어?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 fx dx 알겠니? 더하기 그 다음에 0에서 어디까지? 파이까지 fx dx 이렇게 쪼갤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쪼갤 수 있지? 맞아요? 그래 놓고 요 x에다가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고. 이해돼요?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제가 어떻게 돼? 0에서 파이로 바뀌어?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 0이었는데 y축 대칭하니까 0에서 파이로 바뀌어야지. 맞죠? 그럼 0에서 파이까지 f 빼기 x지? 0에서 파이까지 f 빼기 x 그지? 그럼 적분 구간이 같으면 합칠 수 있다 이거니까 다시 fx 맞아요? 아? 그럼 이거 dx고 됐어? 그럼 이 새끼가 뭐가 돼? 이 새끼가 sin x 더하기 cosin x 이렇게 바뀌 안 바뀌 이제? 바뀌지? 되니?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거 적분치면 정신병자다. 감이 딱 있어야 돼. 감이 사인 x 주기가 2파이지?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럼 여기까지잖아. 내가 반 자르면 1이라 그랬지 이거? 네. 그럼 이 새끼 적분치면 얼마야? 그냥 2 맞아? 근데 코사인은 안 해요? 코사인 0으로 죽잖아. 코사인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코사인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면적하고 이면적하고 0으로 죽을 거 아니야? 알겠어 모르겠어? 네. 알겠지? 이해돼? 얘들 이 그러니까 답이 이체 거기 2라고. 이해돼요? 1번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풀이는 알겠지? 문제가 잘못돼서 틀린 거야. 자, 그다음에 4번. 자, 인테그랄 a-1에서 a 더하기 1까지 f의 a-x dx 이게 뭐래? 이게 24래. 얼마라고 저게? 저게 24 그랬을 때 0에서 1까지 fx dx를 구하래. 자, 거기 y는 fx에 그럼 f가 무슨 우함수래지? 맞아요? 우함수래. 그리고 요 식이 임의의 실수 a에 대해 성립한대지? 맞니 안 맞니? 맞아? 임의의 실수 a에 대해 성립한대. f는 우함수고 어? 그게 모든 실수 a나 임의의 실수 a나 똑같은 말이야 샹. 이제 알았지? 봐봐. 생각하는 것 생각도 좀 해보자. 이 새끼가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저 A에 1루트, 2루트, 3루트 성립해야지.
맞잖아. 내가 원하는 값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는 거 아니냐고 저기 A에다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네. 답 나왔지 벌써. 0 넣으면 되네? 그래 안 그래? 그지? 0 넣으면 돼.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 빼기 x dx는 24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됐지. 0 넣었지? 그러고 나서 요 x에다 뭐 집어넣어? 이게 그냥 fx랑 같다라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이제. 네. f-x가 함수 fx랑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fx를 y축 대칭시킨 이 f 빼기 x를 y축 대칭시킨 fx를 써도 이 값이 안 변한다라는 거지. 네. 이해돼 안 돼? fx랑 f 빼기 x랑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같을 수밖에 없네 샹. 또 우함수니까. 맞아 안 맞아? 얘네 이 조건 없어도 얘는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 없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거 알겠어? 이 조건 없어도? 얘네 너 돼? 응, 이 조건 없어도 바꿀 수 있다고 지금 저 새끼. 그지? 근데 우함수니까 하나 더욱이 바꿀 수 있는 거고. 그지?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우함수라며?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이게 우함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새끼는 딱 반이니까 얼마야? 12.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이해 돼? 나 봐. 이렇게 풀면 어때? 저게 이메 실수 이제 성립해서 그냥 A에 뭘 넣어도 상관없겠구나 해서 나 넣은 거야, A에 0을. 그렇지? 못 봤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피적분함도 이렇게 안 다루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어? A 빼기 X 집어넣으면 돼? 네. A 빼기 X 집어넣으면 어디에 대칭이 동한 거야? 2분의 A? 맞아 안 맞아? 그럼 2분의 A는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눠봐. 2분의 A 맞지? 그 중간값 맞아? 중간값 맞지? 그러니까 쟤를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없어? A-1에 A 더하기 1에 fx dx는 24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제? 돼 안 돼? 되지? 그래놓고 A에다 뭐 집어넣어도 돼? 0 집어넣어도 되겠지?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알겠어? 패턴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됐지? 애시당초에 0 집어넣고 한 거고 이거는 아 피적분함수를 fx로 바꿔야지 하고 해서 한 거고. 알겠어요? 지금 의도는 요거 연습한 거야 사실은. 알겠지? 자 됐고. 자 5번 보세요. 뭐 보라고? 5번. 5번은 fx에 더하기 f에 파이-x는 이 새끼가 얼마야? 이 새끼가 2래. 뭐라고? 저 새끼가 2야. 그 다음에 gx는 무슨 x는? gx는 1 플러스 얼마?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 분의 얼마야? 사인 x야 사인 x? 네. 맞죠? 이 새끼에 대하여 0에서 어디까지니? 0에서? 파이까지. 0에서 파이까지. 0에서 파이까지 fx gx dx야. 자, 이 새끼의 값을 a 파이라 그랬어. 무슨 파이? a 파이라 그랬다. 많이 어렵다. 알겠지? 그래도 선생님이랑 해야 될 것들 중에 항상 있어. 풀이는. 자, 하나씩 또 해볼 테니까 봐봐. 요 새끼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야? 2분의 파이 콤마 1의 점대칭인 거 알겠지 이제? 맞죠? 2분의 파이 콤마 1의 점대칭이야. 이해 돼요? 되지? 자 그 다음에 쟤를 보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쟤를 보면 할 수 있는 거 여기랑 엮어서 생각해봐. 여기랑 엮어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생각하라고 찾아주는 중이야. 알겠어? 알겠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찾아보세요. 아까 설명했어. f 파이 빼기 x라는 함수가 보이면 2 빼기 fx로 바꿀 수 있다 이거지? 맞아 안 맞아? f 여기다가 이 fx를 뭐 이런 거잖아. f에 아까 한번 했잖아. 설명을 해줬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라고. 2 빼기 fx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지? 그 다음에 fx는 뭐야?
2-f의 파이 빼기 x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돼요 안 돼요? 맞아? 이렇게 쓰고 나면 선생님 봐, 이때는 이 새끼를 요걸로 바꿔치기 하면 되고. 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이해되지? 자, 이걸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걸 쓰고 싶으면, 이걸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파이 빼기 x 집어넣고 돌려버리면 되지. 돼 안 돼? 그런데 다시 쳐다봐, 여기다가 파이 빼기 x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그럼 파이 빼기 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내가 다시 이 함수를 2 빼기 fx라 쓰고 싶은데, 그럼 이 x에 파이 빼기 x 집어넣었으면 이 새끼도 파이 빼기 x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이 새끼 파이 빼기 x를 집어넣었더니 여기 g 파이 빼기 x 파이 어허 똑같네. gx랑 g 파이 빼기 x가 똑같다는 사실 알겠어?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오 맞네. 다시 내 말 뭔 말하는지 알겠어? 다시 봐. 뭐 얘는 이제 문제될 거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저게 피적분 함수에서 바뀌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아까 있다 했잖아. 기술 그래갖고 써줬잖아. 네.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가 보이면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 맞아? 또는 이 함수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함수를 집어넣을 거고. 알겠어? 내가 얘를 쓰고 싶었다면, 만약이야, 알겠지? 얘를 쓰고 싶었다면 요 자리가 뭐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파이 빼기 x가 있었어야 된다고. 근데 그럼 여기도 파이 빼기 x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치? 그럼 여기가 파이 빼기 x인 상황은 여기가 파이 빼기 x인 상황인 거고. 그러면 사인 파이 빼기 x는 그냥 사인 x인 거고, 코사인 파이 빼기 x도 그냥 코사인 x인 거잖아.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제곱하면. 그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g의 파이 빼기 x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여기까지 돼 안 돼? 이해돼? 되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가 파이 빼기 x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뭐에 대칭한다는 얘기야? 2분의 파이에 대칭하는데 구간이 0에서 파인데 딱 가운데니 구간이 안 바뀌네까지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돼요 안 돼요? 알겠냐? 또 내신할 때랑 또 다르지. 자, 되게 설명 잘하잖아. 뿌듯해요. 자 보세요. 이제 뭐 카메라 따위 별로 신경도 안 쓰여요 이제. 네. 긴장도 안 돼요. 저 따위 것들은 이제. 알겠어? 와, 초반에는 좀 긴장했었는데 어제부터 긴장이 안 돼요. 어쩔 그지? 또 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죠? 날로 씹혀가는 재주가 늘어나죠, 그죠? 네. 그렇대요. 존나 힘든데 이거? 야, 누가 쉬는 시간에 근데 선생님 좀 먹으라고 음료도 이런 거 좀 사오면 안 돼? 달달한 거 이런 거? 어? 아, 너 회장. 알겠지? 딱 헤비거든. 얘네 반은 한다고. 얘가 해, 얘가. 그지? 고마워. 할 거지? 네. 고마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대입 해볼까? 대입? 대입. 0에서 파이까지 f의 파이 빼기 x의 g의 파이 빼기 x의 dx. 이거랑 이거랑 둘이 같은 거야? 아니야? 같은 거지? 맞아? 그러면 0에서 파이까지 요 새끼는 뭐로 바꿔치기 한다고? 요 새끼로 바꿔치기 한다고. 2-fx 맞아요? 네. 맞지? 그 다음에 요 새끼는 다시 뭐로 바꿀 수 있어? gx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gx로 바꿀 수 있어? 어, 그랬더니 뭐야, 0에서 파이까지 2g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f 곱하기 g dx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 맞아? 맞지? 근데 봐봐, 되게 멋있어. 여기 봐, 요 새끼가, 요 새끼가 얘랑 같은 거 아니야? 등호잖아 결국. 등호로 쳐서 내려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은 거야 아니야? 지금 이렇게 이 시기랑 같은 거야 아니야? 같은 건데 같은 게 또 있어 없어 여기? 이해돼 안 돼? 맞아? 어, 보이지 이제? 따라서 0에서 파이까지 fx gx dx 알겠느냐? 2분의 1에 2분의 1이 아니지. 아하, 이거 두 개네.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네? 얘도 두 개네? 맞지? 그러면 0에서 파이까지 gx dx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거 구하면 되는 거지 이제. 네. 돼요? 네. 어, 그럼 이거 구하면 되네. 알겠어? 자, 봐. 또 계속 해볼게. 자, 0에서 어디까지야? 그렇지, 0에서 파이까지. 저 새끼 어디 갔어?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분의 사인 x dx. 이거 맞니? 맞지? 무슨 작번? 브라보. 알겠죠? 코사인 x 뭐라나? 코사인 x t라 놓자. 알겠지? 네. 마이너스 코사인 x t 어때? 내 맘이지. 이 마이너스 t의 제곱도 t의 제곱이잖아. 네. 그지? 응. 0 내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파이 내면 얼마야? 1이야? 그지? 그럼 1 플러스 t 제곱분의 얼마? 1 dt야 그냥? 알겠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에서 한번 놔줘봤어 그냥? 알겠지? 네. 자, 그러고 나서 이 시탱 이것도 뭐 해야 돼? 그것도 뭐 해야 돼? 브라보. 저 삼각 취함법 맞지? 무슨 취함법? 삼각 취함법. 알겠죠? 그래서 t를 또 뭘 하나? 탄젠트. 브라보. 탄젠트 세타. 그럼 dt는 뭐?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맞냐? 네.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세타가 빼기 4분의 파인가요? 1이면 4분의 파인가요? 맞습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 dt는 뭐야?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알겠느냐? 네. 그러면 짜란짜란 죽는 거 알겠어요? 맞아요. 네. 그럼 결국 이 새끼 1이지 얘들아. 네. 아, 존나 힘들어. 그러면 4분의 파이에서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됐어요 안 됐어요? 야, 치환적분도 쓰고 삼각치환법도 쓰고 선생님이 니네가 배운 걸 또 써먹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선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지 니네들이. 네. 지워내요? 네. 아, 시간 관계상 밑에 거를 아까 내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다 그랬지? 그 밑에 거로 한번 접근해봐봐. 알겠지? 어? 네. 어? 해봐봐. 꼭 해봐. 내가 하라는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돼? 알겠지? 네. 어, 해봐. 지금 여기 연습 잘하면 얘들아 21번 맞아. 21번. 알겠지? 잘하면 21번 맞아. 여기 니네 여기 여기 있는 교재만 여기만 죽으라고 한 다섯 번씩 풀어. 알겠지? 뭘 해보라고? 뭘 해보라고? 아니 아까 여기 2번 써놓은 거 있었잖아. 여기 시대가 너 여기 2번 이렇게 했고 여기 여기 뭐 이렇게 fx를 이렇게 썼나?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라고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알겠어? 저걸로 해도 풀려 다. 알겠지? 아까 2gx에서 2는 어디였어요? 2 어디 갔냐고? 내가 버렸어.2gx에서 2는 어디 갔냐고? 네가 얘기하지 않았냐?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얘가 넘어오면 이 동그라미도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동그라미도 두 개 있고 EGX에 E 앞으로 빼면 그것도 두 개 있잖아. 그럼 E 약분한 거지. 몰라? 아, 나 씨. 아까 뭐 한 거야? 미친 개쓰레기 울트라 슈퍼 잡놈 새끼야. 야, 이렇게 있는데 멍청아. 여기 세모 안에, 여기 세모 안에 EGX 이렇게 있었어 없었어? 예. 그리고 여기 빼기 동그라미 아니야. 이래 썼어. 알겠어? 네.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 2잖아 얘도. 그럼 약분했다고 이렇게. 아, 네. 이거 자취 새끼야. 아니요. 네가 니제를 알렸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맛있는 걸. 됐어. 자, 6번. 야, 그 오늘 2월 1일이야? 오늘 2월 2일이야? 아씨, 그래도 2월은 구정이 있어요. 너네 때 구정 때 선생님이 모의고사 3회분 줄 테니까. 아니 왜 웃어? 어? 아니 왜 웃어?
너네 고3이야. 내가 고3이니? 어? 3회분 줄 테니까 3회분을 다섯 번씩 풀어 갖고 와. 네? 뽑냐? 아니 근데 진짜 그게 중요해. 니네 내가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1, 2, 3번도 또 풀어? 또 풀어? 또 풀어? 그러면 금방 떠지 말고 계속 풀어. 알겠어? 계속 풀면 속도가 빨라지고 뭐야 뭐가 보이냐 이제? 어? 1, 2, 3번은? 오 눈으로 봐도 답이 보여. 그 정도의 경지에 올라야지. 어디 1, 2, 3번에 펜을 들고 끄적거려. 알겠어? 알겠지? 앞장은 눈으로 푸는 거야? 그 경지에 오르려면 뭐 해야 돼? 계속 풀어야 돼. 알겠냐? 그래야 깨우침을 얻어. 알겠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제들도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너네 빨리 풀어야 돼. 30번 버려. 30번 버리고 21, 29 버려. 알겠어? 일단 그럼 세 문제 빼고 40분 안에 풀 수 있으면 1시간 동안 21번과 29번을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럼 어디다가 힘을 쏟아? 너는 21번하고 29번하고 29번에다가 힘을 쏟는 거야. 29번이 더 쉬워 21번보다. 알겠어? 그리고 21번은 운에 맡기는 거야. 알겠지? 내가 찍어준 거 찍으라고. 야 우리 그냥 이럴까? 21번 하나 몰빵 하려고 다 같이 그냥? 야 대신에 내가 점을 보고 올게. 어? 뭘로 찍어야 하나요? 막 이래가면서. 어? 어? 근데 내가 이거 21번 이렇게 설명해줘도 실제 막상 21번 시험장 가면 잘 안 보여. 알겠니? 네. 29번에 힘 쏟는 게 맞아. 알겠냐? 21번 한 10분 쉬고 생각해서 안 된다 싶으면 과감히 버려 그냥 그때부터. 알겠어? 어? 곧 풀릴 것 같은데 막 이런 막 곧 풀릴 것 같은데 시작 안 풀린다니까? 어? 내가 지금 이러고 막 기술을 알려줘도 곧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린다니까? 절대 안 풀려? 하지 말라고. 알겠지? 10분 15분 쓴 다음에 안 된다 싶으면 과감히 버리고 찍는 거야. 번호표대로. 알겠지? 자 보세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함수야? 기함수네. 우함수지? 야 우함수 적분하면 무슨 함수라 그랬어 아까? 우함수 적분하면 생각해. 야 와 우함수 하면 x 제곱 생각해. 그 새끼 적분해봐. 그러면 3분의 1 x 3승 더하기 c잖아 c. 3분의 1 x 3승 얘만 있으면 기함수인데 플러스 c. 그러니까 0, c의 점대칭이라고. 이해돼? 네. 근데 여기 집빵은 빵 있어 없어? 우리 짬뽕 무슨 함수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돼? 자 기함수 적분 문제야. 난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어 그지? 맞아요? 그럼 네. 기함수 하나 그리라고. 알겠냐? 기함수 하나 그려 그냥. gx 형태 안 줬잖아 그냥 기함수 말고는 그지? 그럼 이렇게 이쁘게 그려 그냥 하나. 그럼 2에서 3까지 적분 치면 얼마래? 1이래. 그럼 여기도 이면적도 얼마야? 이면적도 1이죠. 면적만 보면.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 3부터 2래. 뭐 좆도 장난? 마이너스 3부터 2 적분 치면 얘랑 죽어 안 죽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밑에 있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네. 알겠어? 네. 문서 되냐? 어? 간단하지? 네. 넘겨. 자, 7번. 기함수 나오면 형태 없으면 그려놓고 생각하라고. 알겠지? 어? 함수 안 주면 그려놓고 생각해. 자, 7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그 도함수 f'x. 무슨 x? f'x가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f'-a는 f'a란다. 무슨 함수야? 우함수네. 맞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가 뭐래? 이게 a래. f0을 구하란다. 저게 다야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다가 이거 봐봐. 자 이 새끼가 무슨 함수? 우함수. 알겠지? 저 새끼가 우함수야. 마이너스 a부터. 그러면 또 뭐야? 또 f잖아. 그럼 이제 알지? 이 새끼가 우함수야. x 제곱이야. 그러면 c생 적분하면 3분의 1 x 3승 더하기 c니까 0, c의 점대칭. 알겠어? 네. 얘는 내가 생각해야 된다고. 알겠지? 외우든가. 어?
0, C의 정대치 fx 형태 줬어 안 줬어? 함수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냥 그리라고. 점대칭 하나 그려. 이해돼요? 네. 알겠죠? 얼마의 y축이 있는 점이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치래. 양수 쪽에 놓고 그리면 된다 했어 안 했어? 했지? 음수 쪽에 놓지 마. 양수 쪽에 놔야 편해. 니네 이야기. 우함수인데 점대칭이에요? 어? 쟤 또 왜 저러니? 미치셨니? 아. F 말이야, 시탱아. 아. 네. 알겠어요. 왜 힘들어 죽겠네, 자꾸 태클이야. 어? 너 시대 뭐, 나 몸도 지금 겁나 근질었거든, 지금? 어? 됐지? 어, 진짜 막 배고파요. 막 앞에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오늘은 양갈비 먹어볼까? 자, 이렇게 됐어, 얘들아. 그죠?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 이면적이지, 이면적. 얘들아. 이면적 맞아? 네. 어, 이면적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결국 이면적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면적이 A라는 거 아니야? 돼 안 돼? 네. 얘가 2A지? 어? 그럼 여기가 F0 아니야? 함수값으로? 돼 안 돼? 돼요? 그러면 저 면적은 2A 곱하기 F0이고 그게 A 아니야? 맞지? 따라서 F0은 얼마야? 알겠냐? 됐어? 자, 8번. 자, F1은 얼마래? F1은 2래. F1은 2.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뭐야? X-1에 F'에 X 더하기 1에 DX래. 이해되세요? 이게 마이너스 4래.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4. 1에서 2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1에서 2까지. GX, DX. GX가 뭐야, 근데? 아, FX구나? 이거 구하란다. 되게 간단하지? 건들 게 뭐밖에 없어. 건들 게 뭐밖에 없지, 지금 얘는. 그다음 x 빼기 1을 집어넣어. 그럼 x축을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x축을 1만큼 이동한 거지? 그럼 1에서 2까지 x-2에 f'x dx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게 마이너스 3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구하래잖아. 이거 구하래. 식이 이렇게 나왔어. 뭐 하면 돼? 부분 적분하면 되지? 맞죠? 그정 미적 했을 때 미적에서 얘 나오지? 이해됐네. 미적에서. 그래서 이거 그냥 쓰면 x-2야? 이거 적분하면 fx야? 되니 안 되니? 그래 놓고 1에서 어디? 2에다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저 적분하니까 미분 적분하니까 fx dx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어? 되죠. 그럼 요 새끼 뭐 하면 돼? 그럼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네. 이해돼요? 네. 2으면 0이네? 1으면 저기 값이 있고. 맞지? 자,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자, 마이너스 1하고 1 여기까지 해서 fx는 뭐래? fx는 x제곱. 맞지요?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 x 더하기 4는 f 프라임 x래. 맞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e 마이너스 x는 f 프라임 e 마이너스 x는 f 프라임 x래. 알겠죠? 자, 인테그랄 0에서 10까지 fx dx. fx dx. 이 새끼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저 새끼의 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돼? 자, 이거 보니까 도함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네. 도함수. 도함수가 무슨 함수야? 주기함수지. 도함수가 주기함수네. 맞습니까? 맞죠? 도함수가 뭐의 대칭이야? x는 1의 대칭이지. 맞아? 그럼 0에서 10까지 fx dx. 와, 그러니까 도함수가 주기도 있고 대칭도 있어. 맞아, 안 맞아? 그러니 뭔가 계속 반복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본함수도 계속 뭔가 그림이 비슷하게 반복될 거라고. 이해돼 안 돼? 알겠어? 왜냐면 뭐 그냥 그려봐 그럼 모르겠으면. 어차피 그려야 돼. 모르겠으면 그리는 게 아니라. 자 봐봐. F 프라임 X 뭐가 돼? EX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그죠? 그럼 EX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 이런 거야? 이런 거? 맞아 안 맞아? 여기가 얼마? 여기가 빼기 1? 아 2지 2. 맞아? 이해돼 안 돼? 얘가 0이고 EX 그린 거라고. 이해돼 안 돼? 그런데 뭐의 대칭이래?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데 1의 대칭이래잖아. 1의 대칭이니까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돼야 안 돼요? 그지? 1의 대칭이니까 그죠? 그럼 여긴 얼마야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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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그럼 주기가 4네 이제? 저기에서 반복되는 거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돼? 여기에서 반복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여긴 7이네? 어디까지만 가면 돼? 10까지만 가면 되겠네. 맞아요? 네, 7.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면 여기야 여기? 여기가 11이야? 네. 그럼 10이면 여기네? 네. 저까지만 그림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돼야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래? EX지? 그 FX는 X제곱이지? 그럼 X제곱 그리면 이거 아니야? 여기가 1이야? 이해 돼요? 이거지? FX는 X제곱? 네. 여기가 2니까 지금? 네. 이해돼 안 돼? 네. 맞잖아. 그리고 실제로 음수 양수니까 감소 증가 맞아 안 맞아 이 지점에서? 음수 양수니까 감소 증가 맞지? 빨간색 도함수잖아. 빨간색 도함수 이거 음수 양수 바뀌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감소 증가 이해돼 안 돼? 여기는 뭐야? 증가 감소지? 네. 야 그런데 얘하고 얘 공률 어때야 돼 정확히? 공률 같아야지? 네. 기울기가 정반대잖아 그냥. 맞아 안 맞아? 그럼 빼기 X제곱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연속이어야지? 근데 연속이라 있어 없어?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고 뾰족점이 없는 함수야? 네. 이해돼? 뭐 어때 여기서 이렇게? 보여 안 보여? 여기서 극대를 가져야 되는 거 맞잖아. 이런 그래프 아니야? 얘는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맞아? 네.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맞아? 네.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맞아? 네. 이런 그림이네. 됐어 안 됐어? 어디서부터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구하래? 여기까지 면적 구하래지? 되냐 안 되냐? 저 면적 어떻게 구할래? 저 면적 어떻게 구할래요? 제발 알려줘. 물론 이 식들 다 찾아낼 수 있지 얘들아. 그런데 지금 이 다 대칭성이 있을 때는 면적을 알겠어? 뭐 이쪽에 있는 걸 원래 집어 쳐놓고 이쪽에 있는 걸 저쪽에 집어 쳐넣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쳐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야. 이해돼? 이렇게 잘라내면 요 면적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쳐넣으면 되지. 돼요 안 돼요? 이해돼? 쳐넣으면 되지? 그렇다는 얘기는 요 면적 보여? 요 면적? 요 면적 보여 안 보여? 요 면적 보여 얘들아? 요 면적. 요 면적은 뭐랑 같아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면적과 같은 거 맞아? 돼 안 돼? 이면적과 같은 거 맞니? 됐어 안 됐어? 그럼 저 면적 얼마야? 여기 2잖아. 맞죠? 높이 1이지? 그럼 요 면적 2야? 됐어? 그럼 요 면적도 얼마야? 그럼 요 면적도 얼마야? 그럼 요 면적도 얼마야? 그럼 요 면적도 얼마야? 얘가 몇 개 있어? 5개. 알겠지? 저 물론 19에서 봐봐. 뭐 면적이니까 다음 시간에 면적 나오니까 그때 공식 알려줄게. 알겠지? 자 10번까지 하고 좀만 쉴게요. 자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사차함수 fx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사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이거 좀 어렵다. f 프라임 a 더하기 8 더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a 더하기 8. 알겠지? 그게 0이래. 이게 0이야.
자, 짜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의 x 더하기 8의 dx는 그죠? 8에서 어디까지? 16까지 fx dx는 0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large fx가 large fx가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x까지 ft dt래. ft dt 그랬을 때 fx가 음수야. 알겠죠?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래. 뭘 구하라고? 자연수 x의 개수. 맨 위에 fx 몇 차라고 줬어? 3차. 개수들이 다 뭐래? 개수들이 다 정수래지? 이해 돼요? 개수들이 다 정수래. 자, 이 새끼를 구해야 되는데 조금 지우자. 개수 양수. 개수 아니 정수가 양수야? 네. 눈알이 뼈나봐 이제.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 네. 아, 알았어. 자,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 하나씩 해서 또. 자, 예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야? 8,0의 점대칭인 거 알겠어? 알겠어? 여기가 도학인데 여기 부호 반대 맞아 안 맞아? 합을 뭐로 나누라 그랬어? 합을 2로 나누고 너도 2로 나누면 됐어요? 이해됐지? 8,0의 점대칭이야. 몇 차인데? F'3 3차 F'3 3차 해봐.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내가 이런 얘기 했어? 자, 이렇게 몇 차야 이게? 2차야. 자, 이렇게 있고 짜라라라라라 이렇게 해서 맞죠? 저게 도함수인데 내가 여기가 뭐라 그랬고 F 알파라 그랬고 여기가 뭐라 그랬어? F 베타라 그랬고 이런 식에 대해서 얘기했어 안 했어? 이런 식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선생님이랑? 맞아? 이게 요게 의미하는 값이 요 면적의 음수값이지? 맞아요? 우측은 F베타에서 F알파 요거 뺀 거라 그랬지? 요거 요 길이 음수값이지? 그래서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이 본함수의 함수값의 차랑 같다라고 설명했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런 거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 그런 거 설명하면서 요 가운데 보여 안 보여? 요 가운데 보이지? 이 양쪽 면적이 같기 때문에 얘랑 얘의 차가 얘와 얘의 차랑 어떻다 그랬어? 같다라 그랬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선생님 이런 얘기 했어? 결국 이 점이 점대칭이라 그랬지 내가? 맞아? 그래서 뭐야? 8,0 여기 이 점이야. 됐어 안 됐어? 이해돼? 여기가 8,0이야.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란 얘기라고. 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 되지? 그런 사태를 알려주고 있어. 그리고 이과생이야 우리는. 여기는 무슨 곡점이야? 변곡점이야. 이해 돼 안 돼? 알겠지? 무슨 곡점? 변곡점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다고. 됐지? 그거 써먹을 거야? 자, 됐고.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얘를 보면 뭘 하고 싶어? 쟤를 보면 뭐 하고 싶어? 일단 선생님한테 배운 거 중에 하고 싶은 거 이거 아니야? 이건 x-8 집어넣고 싶은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면 쟤랑 뭐랑 같은 거야? 8만큼 평행이동하니까 8에서 10이야? fx dx 이렇게 되네? 맞아 안 맞아? 이해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예를 보면 뭘 하고 싶어? 뭐야? 이 스몰 f의 그래프에 대해서 0부터 x까지 적분 친 게 라드 fx니까 뭐하란 얘기야? 이 새끼의 면적? 이 새끼의 면적 이해돼 안 돼? 이 새끼의 면적 0부터 x까지 면적 이해돼 안 돼? 그치? 그게 음수면 된다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빼기 면적 나와라 이런 얘기네? 이해돼? 또는 뭐는? 또는 이 새끼의 도함수가 이 새끼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 함수값의 뭐가? 함수값의 차다 이거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요 새끼에서 x에서 fx랑 f0의 함수값 차가 음수면 되는 거야? 돼 안 돼?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 지금? 쳐다보고 있을 때? 다시 이 새끼 미분하면 얘잖아. 그치? 그럼 이 새끼 부정적분 하나가 이 새끼인 거지 지금?
맞아 안 맞아? 부정적 분정 하나가 이 새끼인데 0부터 x니까 라지 f x 라지 f 0 이거 뺀 거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의 차가 음수인 x 몇 개 있냐고. 알겠어? 이거 하려면 뭘 그려야 되고, 이걸 하려면 라지 f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여기서 면적 갖고 놀려면 스몰 f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그랬더니 스몰 f가 그려지려면 f 프라임을 알아야 되는데 f 프라임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그려보자. 자, 이게 f 프라임이야. 이게 f 프라임인데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8이다 이거야. 여기까지 알겠냐? 여기가 8이야. 뭐라고? 8이. 자, 그래 놓고 선생님 보세요. 저희가 8인데 또 뭐야? 아하 시부동 뭐부동? 뭐 다른 조건 없어?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뭐 다른 조건 없네. 자, 봐봐. 그러면 일단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돼요? 네.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이 피크가 같아 달라? 이 피크가 같을 거 아니야? 돼 안 돼? 맞아? 그런데 이게 이제 F인 거지. F 얘들아, 이게 F야 그지? 근데 8에서 10까지 적분 치면 0이래. 그럼 8이 여기 있어?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럼 10까지 적분 치면 0이래. 근데 8에서 16까지 적분 쳐도 0이지. 자, X축 어디 있어야 돼? 생각해봐. X축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8에서 10 100날 잡아도 0 나오는 데 없지. 그러니까 음수 나오는 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맞아? 이렇게 있으면 돼 안 돼? 이렇게 돼 있으면 0 나오는 값이 8보다 큰 쪽이 하나밖에 없지. 하나밖에 없잖아. 왜? 8부터 적분 치면 이면적이 음수 값에다가 올라가서 여기 어딘가 이렇게 해서 이면적이라면 이럴 때만 0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X축 어디 있어야 되는지 보여 안 보여? 보여 이제? 어? 어? 중간에 껴 있어야지? 맞죠? 그래서 짜란 짜란 짜란.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있는데 X축 이런 식으로 낑겨 있어야 된다고. 돼요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잘 봐. 8이 여기지. 8이 맞아요? 그럼 10은 한 이쯤 있어야지? 맞니 안 맞니? 네. 맞죠? 그럼 16은 한 요쯤 있어야지? 돼요 안 돼? 맞잖아. 이해돼? 그래서 여기 봐봐 선생님, 요면적하고 요면적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 다음에 요면적과 요면적이 어때야 돼? 카타 0 나올 거 아니야. 돼요 안 돼요? 뭐 그런 사태를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어때? 이거 봐봐. 이게 8의 대칭이니까. 이게 8의 대칭이잖아. 그럼 여긴 10이니까 여긴 뭐 있어? 이쯤에. 이쯤에 뭐 있어야 돼? 이쯤에. 이쯤에 6이 있어야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또 이면적하고 이면적도 어때야 돼? 이면적하고 이면적도 같아야지. 이 4개의 면적 같은 거 알겠어? 돼요 안 돼요?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세모야. 그럼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어, 어디 요렇게 요렇게 되는 이 점이 0이잖아 0. 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요 면적도 세모가 돼야지. 왜? 8 다 대칭점이지. 돼 안 돼요? 됐네. 그럼 이제 해봐 빨리. 0부터 x까지지 자연수야. x는 자 0은 시작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 맞지? 여기야. 갑니다. 자 양수지. 양수지 않으면 면적이니까 양수 하다가 모대 0대지. 이해돼 안 돼? 0대네? 자 이제 음수 나오기 시작해 하네. 음수 나오기 시작하지. 그럼 7은? 100% 음수지? 네. 맞아 안 맞아? 왜? 음수. 음수였다가 음수였다가 다시 조금씩 음수가 작아지면서 0대지 다시. 이해돼 안 돼? 네. 알겠죠? 그래서 7 가능해요? 돼 안 돼? 네. 자, 7 가능해. 그럼 8에서 0이지 지금. 8에서 0이야. 네. 계속 양수 맞아 안 맞아? 다시 양수 맞아. 면적 양수잖아. 네. 자 다시 뭐가 돼? 다시 양수 맞지? 네. 이렇게 되면 뭐 돼? 다시 0 되잖아. 다시 음수야 이제. 네. 음수네. 계속 음수죠. 네. 음수죠. 점점 멀어졌지? 원점에서 멀어졌지? 음수값이 다시 회복하지? 네. 회복하면서 어디로 와? 이때 딱 되면 0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은 다 음수지. 적분 치면 이해돼요? 그러면 7에다가 그다음 뭐야? 11, 12, 13, 14, 15, 16. 됐냐 안 됐냐?
16 안 되지. 됐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이해 돼요? 네. 자, 집에 가서 이거 가지고 모두 그려봐. 이 새끼. 이거 도함수로 해서 라지F 그려봐. 네. 어? 라지F 그릴 때 잘 봐. 라지F 그릴 때 F 0이 0이지. 라지F 0이 0이지. 네. 라지F 0이 0이야. 맞아, 안 맞아?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라지F 0. 네. 맞아? F 6도 얼마야? 라지F 6. 0. 라지F 6, 0. 0부터 6까지 잡고 치면 0이잖아. 라지F 8도 얼마? 라지F 10도 얼마? 라지F 16도 얼마? 0. 그럼 도함수의 부호 변화와 함께 거기가 싹 X축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함수값의 차로도 풀 수 있다고. 알겠냐?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이어서 짜란 짜란. 흔들리네. 어? 흔들어? 그렇지, 저렇게 답이 나와야지 스승님보다 힘들겠어? 안 그래, 얘들아? 어? 야, 니네 그거 알아? 어? 그거 알아? 너 그거 알아? 오늘 뭔지 알아? You know what? 맞지? 맞대. 네. 아우, 방학 때 영어 공부를 못해갖고 아, 힘들어요. 자, 이게 3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2분의 1부터 1까지 F4X. 이거 철저하게 연습용이야, 연습용. 무슨 용? 연습용. 엑서사이즈 드래곤. 자, 이거 봐봐. 여기 보면 뭘 할 수 있어? 여기 보면 주기를 할 수 있지. 주기 얼마야? 브라보. 그지? 자, 봐. 얘 보면 뭐 하고 싶어? 4분의 1 x 집어넣고 싶지? 네. 맞아? 네. 그러면 몇 배 한 거야? x축으로 네 배 한 거지? 네 배. 그죠? 네 배.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에? 4 곱하기 4. 네 배 했어. 그럼 네 배 했으면 이렇게 네 배 늘어났지. 네. 밑변이 네 배 늘어났으니까 4분의 1 보상해야지. 네. 이해돼요? 그래서 2에서 어디까지? 4까지. fx, dx는 8 나와 안 나와? 이해돼요? 네. 알겠어? 3분 돼? 자, 그 다음에 요 새끼 봐봐. 어떤 새끼? 요 새끼. 요거 이제 여기다 뭐 집어넣어? 그래도 fx로 바꿀 거야. 먼저 뭐부터 집어넣어? 2분의 1x 집어넣으면 2배 한 거야? 맞죠? 그럼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하고 2배 늘어났으니까 다시 2분의 1 보상하면 돼? 맞아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1까지야? 어? 그 다음에 fx 더하기 1에 dx가 6이야? 되니 안 되니? 자, 그 다음 또 뭐 할 거야 여기다가? 그렇지, x-1을 집어넣어. 그러면 1만큼 이동하니까 0에서 2야? 그럼 fx dx가 얼마야? 얼마? 여기 2분의 1 어디다 팔아먹었어? 6이지, 6. 6 아니야? 그냥? 평행이동이니까. 네. 맞아요? 그냥 6이죠. 여기까지 돼요?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이제 봐봐. 한 주기가 얼마가 됐어? 14지. 한 주기가 14지? 네. 주기가 4라며. 한 주기가 14잖아. 그럼 이거는 길이가 얼마야? 12지. 둘 다 한 주기는 두 개 있어 없어? 이해돼? 그럼 2 곱하기 한 주기 얼마를 내? 0에서 어디까지? 4까지. 이해돼? 한 주기 다 안 쓴다? 네. 한 주기. 그럼 이 새끼 얼마냐? 이거 14라며. 돼,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28? 어? 28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 하나 적당히 잡아. 앞에서 잘라먹을래? 뒤에서 잘라먹을래? 앞에서 잘라먹을까? 10에서 그러면 12까지? 10에서 12까지. 그럼 인테그랄 10에서 12인데 주기가 4니까 여기다 뭘 빼? 힌트. 힌트. 오씨. 뭘 빼? 그렇지, 8. 포인트 8. 알겠어? 8 빼. 알겠지? 그럼 이게 뭐야? 이게 2에서 4야? 네.
여기 위에서 산 얼마래? 8. 알겠어? 이해돼? 야, 존나 힘드네. 13번부터 풀자. 자, 연속 함수 fx야. 그랬을 때 0에서 어디까지야? 2야, 2? 여기서 2? x의 f에 무슨 x? tx, dx? 맞아요. 자, 그게 4t제곱이야? 맞니? f2를 구하래요. 뭘 구하라고? f2. 그죠? 여기다 뭐 집어넣어? 여기다가 t분의 1x. t분의 1x 집어넣어? 맞지? 어, 그러면 몇 배 한 거야? t배. 그럼 0에서 2t야? 맞아? 그럼 여기도 집어넣어야지. t분의 1x. t분의 1x fx dx. 맞지? 조심조심. t분의 1을 넣었으면 t분의 1을 쓰면 t배 늘어난 거지? 그럼 다시 t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4t제곱 맞냐? 그럼 다 정리 모드. 0에서 어디까지? 2t까지. 0에서 2t까지 맞아요? x의 fx의 dx는 4t 4승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어차피 요 t는 요 t는 그거잖아. 그거 그 뭐 그게 뭔데? 적분변 입장의 상수. 그지? 앞으로 빼서 곱해준 거지. 되냐 안 되냐? 네. 알겠죠? 그럼 이 새끼 이제 뭐 하면 되니? 이 새끼 이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죠? 구하라는 것도 f2잖아. 미분해야 f 떨어지지? 네. 자, 미분한다. 미분하면 2t에 f 2t 맞아? 는 미분하면 얼마야? 16t 3승 1을 내지. 네. 자, 하나 빼먹은 거 있어. 뭐 해야 돼? 여기다가 2 곱해줘야지. 맞잖아. 이거 들어가고 미분해서 곱해줘야지. 맞아요? 들어가고 미분해서 곱해줘야지. 여기다 t에다 뭐 넣으면 돼? 알겠냐? 네. 이제 선생님 아까 말이 맞잖아. 딱 문제가 좀 어려우면 열린 문제가 딱 적당하다고? 맞지? 그지? 12번 먼저 볼까? 14번 먼저 볼까? 힌트 줄까? 힌트 줄까? 나한테는 12번이 왼쪽에 있고 14번이 오른쪽에 있어. 몇 번 먼저 볼까? 아이씨. 아니 내가 방금 12번 왼쪽에 있고 14번 왼쪽에 있다. 그럼 이거 14번 아니야? 아, 12번 존나 복잡한 할 거 존나 많아요. 14번 아니면 이대로 맞추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다음 시간에 풀자. 네.